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해양 플랜트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충승 박사의 출판 기념회가 10일 목요일 7시 아스토리아 월드매너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내 해양산업계 대부로 불리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해온 안충승 박사는 40년간의 인생과 해양산업의 역사를 담은 저서 해양 강국의 길이라는 신간을 선보였습니다. 이 책은 40년간 조국의 해양 강국을 위해 직접 체득한 안충승 박사의 삶 경험과 조선, 해양 플랜트, 해운, 독도 인근과 사안만 자원 개발, 세계적 부산항 등의 주제로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박사는 이날 한국은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재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며 다시금 해양 강국을 일으키는 원동력의 길을 이 책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뉴욕의 동포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하게 됐는데 특히 오늘 해양 강국의 길 최신판인데 거기에는 조선, 해운, 해양 플랜트, 해양 자원 개발, 인재 양성, 부산 항, 여러 가지 해양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걸 해서 집필했기 때문에 혹시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럴까봐 해서 일을 해서 출판 기념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 안 박사의 출판 기념회에서는 그동안의 저서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됐으며 저자의 사인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어 출판 기념회에는 현대그룹 성장을 함께해온 전 현대 아메리카 사장이자 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인 김영덕 박사의 환영사와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IMO 임기탁 사무총장, 한국 조선업계 대부 신동석 박사의 의미 있는 축사가 진행됐습니다. 안충승 박사는 MIT에서 처음으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대중공업에서 해양 플랜트 분야 최고직을 거쳤습니다. 카이스트 특훈 교수와 모교인 한국해양대학교 석좌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